이렇게 보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서는 그 중간 인맥 있는 데다가 여기 보면 잎사귀가 있고 여기 묶은 요 작업이 요거거든요. 여기 케이블 타이예요. 근데 녹색으로 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일부러 녹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철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해서 기본 선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을 이렇게 또 처리를 했는데 이 용버들이 없으면 수초는 잘못 처리하면 조금 뭐랄까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 그리고 잎사귀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아름다운 그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금 위축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서 용버들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용버들 선에다 이렇게 해서 한 대, 두대 이렇게 해서 선의 흐름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서 갈수 있도록. 그래서 요 운동성을 좀 강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꽃의 처리는 안시리움 을 처리할 건데 안시리움 조금 표정이 좀큰 거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조금 큰 거를 택하는데 녹색에 너무 적색하고 녹색하고 너무 색상의 대비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도 녹색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녹색이 있으면서, 선이 이렇게 고슬버들하고 너무 톡 튀지 않도록 이 선이 너무 강하게 서로 대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선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흘러가듯이 이렇게 형태가 크기 때문에 한두 대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표정이 좀 크나 작으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조금 얼굴이 큰 걸로 좀 과감하게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조금 흘러보이게 여기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나도록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듐을 한대 정도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듐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는 소재이면서 이 시기에 그래도 다른 꽃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또 색상의 톤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대 정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 있는 부분은 사실 선적으로 표현은 되는데 이렇게 꽂아놨을 때 이게 확 이렇게 피진 않아요. 그래서 꽃의 이 상태가 조금 좋은 걸로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찬 겨울이 그래서 이거를 피워서 보겠다 그러면 이 밑에 꽃들이 다 시들거든요. 그래서 선적으로 한대 정도만 이렇게 올라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조금 너무 돌아간 듯한 느낌이 나면 조금만 이렇게 보이게 처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안 보이면 두 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안 보이면 조금 그래서 요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여기 부분에서 조금 요쪽에 볼륨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수철 잎의 흐름을 따라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토크를 네, 잎사귀는 다 떼지 말고 조금만 떼주세요. 그래서 이쪽에 부분에 있죠. 여기서 흘러서 와서 이쪽에 선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래서 한 단 정도를 다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단이라고 그래요. 몇 개 되지를 않아서 뒤쪽에 조금만 받쳐서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보통 이제 이렇게 가지를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 밑에는 지금 수출잎으로 다 처리돼서 이 밑에까지 처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 어떻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주 포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해서 네, 길이는 이 부분에 한 대 정도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 사이에 이제 조금 요 소철잎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요즘 유칼립투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유칼립투스 같은 수제를 조금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소철잎에 너무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금 연결을 시켜서 네, 선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네, 이렇게 처리하면서 혹시 이제 이런 섬담쟁이나 브루나이 정도를 처리하는데 섬담쟁이는 약간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루나이 같은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냥 석죽 같은 그런 소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훨씬 이렇게 선의 연결과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게 띄는 부분에 녹색으로 좀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대 정도만 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이 조금 크다 그러면 양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단 정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난도 한 두 대 정도 그리고 위에 부분도 한 3대 정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선의 흐름은 여기 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꼭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소재의 종류가 지금 한 5가지, 6가지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딱 반 정도 나눠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선의 운동성의 부분을 잘 표현을 해야지만 깔끔하면서도 또 전체적인 의미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선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꽂을 때 필이 선을 형태를 기본 구조를 잡아놓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보이나
성도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꼭 체크하시면서 꽂아야지 전체적으로 좀 이런 흐름을 잘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